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홍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도새를 그리는 작가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11월 17일 오후 5시 LG 아트센터 시그니처 홀에서 첼로의 숲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공연 특이하게 화가인 저와 이제 첼리스트 홍진호님이 함께 만드는 공연이에요. 이제 진호님이 쓰신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저의 도도새가 등장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휴식 같은 음악과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랜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숲을 먼저 이번 질문은 공연 스포일러 하나 예습하면 좋은 곡이나 작품을 알려주세요. 공연 스포일러. 음악을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음악 중에 제가 요새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진호님의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는 우리가 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너무 우회인데? 있잖아요. 내용과 뭔가 분위기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제목도 그렇고.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이 하니까. 오, 오. 네, 그때는 우리가, 네. 그때는, 네, 저와 선우 작가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릉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에 가져와서 다시 하거든요. 언제예요? 10월 12일? 12일부터 안국동에 있는 그 위크 엘리라는 네네. 전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보시면 아, 진호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깨알홍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땐 우리가는 네, 저의 앨범 모던 첼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호님이 또 스포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스포할 거? 근데 제가 선우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자작곡들을 많이 이번에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스포라기보다는 근데 이번에 자작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의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간 곡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첼. 첼? 네. 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해 주세요. 장소, 먹은 것, 첫인상 등. 우리의 첫 만남이 네, 여기였었죠. 저희 작업실에 네네네. 처음 오셔가지고 되게.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선우 작가의 작품을 되게 우연히 이제 봤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쁘다. 한번 왜 예쁘다 생각을 했고 기분이 좋았냐면 그림을 보는데 그냥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막 심각해지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생각을 했었고 알고 있었고 이름을 그러다가 네. 우연히 제가 다니는 네, 회원 실장님이 선우 작가님 인터뷰할 때 네, 맞아요. 일을 도우셨다고 네. 뭐 이야기하다가 김선우 작가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팬이에요. 이랬더니 두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네. 제가 DM을 먼저 보냈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저도 그분 덕분에 진호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네. 진호님도 저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제 작업실을 만나서 이제 제안을 주신 건데, 네. 저도 사실 조금 이게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좋으면서도 무섭긴 했어요. 아, 무서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안 해본 거니까. 아, 도전을 해보지 않은 분야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영상을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진호님 음악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딱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그런 느낌을 좀잘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이것도 뽑는 거예요? 같아요. 네. 이건 뭐야? 여기죠. 되게 난 예쁘겠어. 하트. 어려운 건 아니네. 이런 거 어려운데. 세 개의 단어? 뭐가 있을까? 세 개의 단어?
맞아. 일단 하나는 휴식. 하나. 저는 일거양득. 일거양득. 오. 오. 나 너무 초라해졌네.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새로움도 되지 않을까? 새로움, 신선함. 이게 음악과 미술의 네. 만남이다 보니까 홍을 숲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첼로의 숲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도 그거와 같은데 숲에 가는 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음악을 하면서도 또 유학을 갔을 때도 그렇고 숲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하고 멍때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도 이제 저희 동네에 가까운데 혹시 부암동에 백사실 계곡 아세요? 알아요. 네. 거기를 이제 제가 가끔 가요. 꽤 자주 가는데 가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숲에서 그냥 저절로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지금 숲에서 받는 영감들을 가지고 만든 곡들 그리고 이 영감을 가지고 만든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첼로숲이라는 제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영감을 새로운 네. 곡에 대한 네. 선 씨는 네, 저 같은 경우 숲보다는 정글에 정글? 왜냐면 제가 지난 2015년에 도도새를 제가 그리잖아요. 도도새가 멸종했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섬으로 한 달 동안 떠났었어요. 거기가 정글이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제주도 또만한 섬인데 사실 도도새는 300년 전에 멸종을 했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도도새를 찾아 헤매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도도새가 원래 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날개를 포기하는 바람에 멸종된 새거든요. 우리 현대인들도 이 새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면 이 도도새처럼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도도새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정글 속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없는 존재를 찾으면서 영감을 받은 거죠,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의 그런 도도새에 대한 영감이 지금까지 저를 작가로 10년 동안 살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정글. 네. 저는 숲에서 영감을 받고 정글에서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은 네. 얘네는 괜히 뽑기 싫어지네. 얘를 뽑을게요. 로 아 이런 질문 너무 어려워. 이런 질문 너무 되게 철학적인 질문. 어려워. 어때요 선아 씨는? 저한테 그림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도도새란이라는 질문에 좀 답을 하자면 네. 여행의 동반자? 여행의 동반자. 네, 저는 어쨌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벌써 지금도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진호님과의 협업을 하면서 결국 이것도 도도새가 네. 만들어준 인연인 건데 네. 그래서 제 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친구이자 동반자 함께하는 네, 그렇구나. 도도새인 것 같아요. 음악이란? 음악이란 저는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자작곡 다섯 곡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자작곡이 네 개였었어요. 네 개를 이제 녹음을 하고 발표를 해야지라고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쓴 곡을 편곡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최문석이라고. 문석이가 조금 밝고 가벼운 곡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에 좀 아쉽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녹음이 바로 그 다음 주였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한 4일 남겨뒀었나? 그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작곡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괜히 그 얘기 들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아 뭐야 그러면 써달라는 얘기지 뭐지 뭐지 그러면 욕심이 갑자기 나기 시작해서 기차에서 악보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그 자리에서 그 핸드폰에 있는 건반을 눌러가면서 곡을 쓴 거예요. 근데 쓰고 나서 이제 도착할 시간이 돼서 이제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 이 앞에 계신 윤혁 씨가 일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일을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요?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했지 내가? 근데 뭘 보고 일을 했다는 거지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제 매니저분은 악보를 그리고 곡을 쓴 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한테 이게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첼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음악도 저한테는 이제는 그냥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선우 씨가 저는 싫어하시는 것 같고 뭔가 그게 좋은 질문일 네네. 것 같아. 뭐야? 뺏어오고 싶은 거? 서로에게 뺏어오고 싶은 것은 저야 뭐 음악적 재능이죠. 아 진짜요? 네. 음악적 재능?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오케스트라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슨 악기 했어요? 저는 클라리넷을 했거든요. 어울린다. 근데 저는 사실 잘 어울려. 저는 사실 그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지 현악기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입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계속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했어요. 우와. 대학교 때도 동아리 오케스트라를 했거든요. 아 오늘 보여줄 걸. 근데 이제 다 까먹어서 못하고. 그래도 나올 텐데. 근데 현악기도 현악기만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 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연주하는 것 자체도 그 실력이 그렇게 잘 늘지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원래 있었어요? 음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네. 아 그렇구나.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뭐 그런 그쪽 길로 가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럽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선우 씨의 그림 실력을 뺏고 싶진 않거든요. 약간 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감이 무슨 그 내 영역이 아니고 저는 되게 한결같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네. 그게 생활 패턴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한결같기 위해 노력을 해요. 왜 노력을 하냐면 정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매일 일정한 일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선우 씨를 만나고 진짜 놀랬던 거는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 작업실로 몇 시에 오시죠? 5시 반쯤. 5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5시 반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일정량의 작업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일정량의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엄청 반성했어요.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선우 작가님은 너무 마치 방금 샤워를 한 사람처럼 항상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리고 표정도 항상 밝고. 다 나왔어요? 네. 하이씨. 아, 나 하이씨 싫은데. 지금까지 계속 재밌어야 되잖아. 나 재밌는 거 못한단 말이야. 첼. 첼리스트 홍진호와 로? 로도스 작가 김선우. 좋은데? 네. 로도스 작가 김선우가 의? 의기 투합을 했습니다. 우와. 숲? 숲으로 놀러 오세요. 내가 먼저 할 걸 그랬네. 아, 잠깐만. 나 약간 오글거리는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첼. 첼로의 소리가 로. 로맨틱하게 의 아 의지할 데 없는 당신에게 숲 숲처럼 안식처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도 잘 마무리 해주셨네요. 아 여기에 도도새와 함께 로도새